17년 전에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죄송하지만 제가 물어봐도 되나요? 어떤 힘든 일이 계셨는지. 네, 제가 두 아이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딸이었고 네. 하나는 둘째는 아들이었는데 17년 전에 네. 아들이 군대 입영 통지서를 받아놓고 네.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자기 힘으로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알바를 나갔는데 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아들이 네. 10시쯤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네. 근데 전화 그 너머에 소리가 너무 급박한 소리로 들렸어요. 어머니 빨리 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들이 사고 났어요. 그런 네, 네, 네. 그 소리에 그냥 정신없이 택시 타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뇌사 상태였어요. 교통사고인가요? 아니요.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네. 떨어졌었나 봐요. 근데 네. 그러니까 알바에서 번 돈으로 여행하고 싶어서 네, 네. 아이고 그러면 따님은요? 딸은 아들 가기 전에 네. 2년 전에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는데 네. 이제 병원에 갔어요. 거기도 이렇게 병원을 갔더니 폐동맥 고혈압 그때 희귀 난치성병이라고 판명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판명을 받고 이제 집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그렇게 가고 그랬죠. 아이고 그러면 자녀분을 다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내신 거예요. 네. 아,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가 돼야 될지. 아유, 권사님. 그러면 아드님 하늘나라 이제 가면서 장기 기증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네.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이제 병원에 가서 뇌사 상태라는 말을 듣고 네. 이제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저희는 그냥 앉아서 그냥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었어요. 네. 한 3일 정도 아주대학병원이었는데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장기 기증 담당자가 저희들한테 오셔서 아드님이 건강하고 이렇게 그러니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장기 기증을 하면 어떻겠냐고 저에게 권유를 했는데 네. 솔직히 내 자식은 지금 갔는데 장기 기증 하라는 그 소리에 진짜 너무 기가 막혔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네,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저한테 그런 장기 기증해서 아픈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장기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증을 하면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남편이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잘 설득해서 9명의 생명을 살리는 장기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그때 장기 기증 하셨을 때도 신앙을 가지고 계셨을 텐가요? 그렇죠. 저는 모태 신앙이었어요. 아, 모태 신앙이시구나. 네네.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 이 건강했던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다라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 메어집니다. 권사님께서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셨나요? 힘든 시간은 이제 남은 딸이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딸 약값을 제가 이제 오롯이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형편도 녹록지 않고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한 일은이라고 아들을 잠깐 내려놓지만 밤이 되면 아들이 생각이 나서 힘들 때 교회로 달려가서 또 이렇게 50 찬양, 몸으로 찬양도 하고 네. 찬양도 듣고 기도조차도 할 수 없으니 그렇게 힘듦을 견뎠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슬픔. 그렇죠. 예, 기도조차도 안 나왔었죠. 네. 네. 따님도 또 아픈 상황이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슬픔이라는 게 정말 저희는 어떤 슬픔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얼마나 힘드셨을지. 네. 이게 또 따님까지 아프시니까 더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폐동맥 고혈압이 이제 숨이 많이 차서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한참 활동해야 되는 20대 따님을 간호하는 그런 순간들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딸이 이제 아파서 외부 활동을 못하니 집에만 있으니까 또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약이 알약이 많아요. 네. 그걸 복용하면서 집에만 있다 보니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도 같이 왔었어요. 아이고. 근데 우울증이라는 게 그 참 힘든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심촌 세브란스에 입원을 시키면 네. 평소 때는 참 검소했던 아이가 그 자기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1인실만 굳고 1인실에만 넣어달라고 그래서 1인실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한 달에 병원비가 3,400 정도 나와요, 1인실은. 네. 네. 그래서 그걸 감당하고 이렇게 살려니 뭐 참 버거웠었죠. 그걸 좀 설득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게 대화가 안 돼요. 네. 그런 상황까지 네, 간 거군요, 따님께서. 네, 네, 네. 그럼 정말 병원비서부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죠. 마음도 아픈데 네. 또 그게 경제적인 힘든까지 있으니까 진짜 뭐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상상조차 하고 싶지도 않아요. 또 엄마 마음으로 아픈 딸이 부탁을 하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쵸. 아이고 참 어떻게든 살려야겠으니까 그 힘든 상황이지만 권사님께서 극진하게 간호를 하셨는데 어떻게 또 따님은 하나님 곁으로 갔을까요? 아, 네. 그렇게 이제 아들 가고 나서 10년 정도 이제 아이는 이제 필경에는 뭐 신부전증이나 이런 거 해서 이제 같이 살 줄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저희 가족 셋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네. 아빠 엄마 이제 남리에서 살지 말고 아빠 엄마 자신을 위해서 좀 살면 안 될까? 옷도 좀 좋은 거 사 입고 이렇게 살면 안 될까라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봐야지 뭐 딸의 소원이라면 네. 그러고 이제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새벽에 4시쯤 됐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면서 나갔더니 딸이 거실에서 이렇게 심정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 부모님한테 건넨 말 예, 이제 유언이 된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본인은 그걸 느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글쎄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아유, 네. 너무 정말, 아이고, 너무 힘드셨겠네요, 권사님. 그 아들에 이어서 딸까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셨는데 그 마음이 어떨지, 네, 어떤 말로도 사실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권사님? 그거 이게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대답하기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다 느껴집니다. 네네. 네. 딸이랑 아들이랑 다 보내놓고 힘든 마음을 이렇게 달래보려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대화가 전부 주제가 자녀 이야기. 손주 이야기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네, 더 가슴이 아프니까 제가 이제 그런 자리를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네. 피하게 되니까 더 외로워지지 않나요? 더 외로워지고 그렇게 이제 대인 기피증이 나서 제가 사회자님도 저렇게 똑바로 못 보는 이유도 그거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살았죠. 처음에 권사님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 프로그램 이제 녹화 바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 이렇게 사람을 똑바로 못 봐요. 네.
그리고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안 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겁시나요 이러셨는데 이유가 다 있으셨네요. 네네. 오늘 내매기 하는 동안은 저랑 같이 이렇게 눈 보고 그동안 못했던 대화 나누시면서 또 쌓였던 슬픔이 있으면은 풀어놓고 편하게 우시고 함께 이렇게 감정을 서로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원망스러운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너무 기가 막히는 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원망이나 이런 거는 못해보고 그냥 저 혼자 오롯이 그냥 다 참아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가끔씩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하필이면 나, 하필은 왜 내 자녀, 그리고 하나도 아닌 둘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교회 출석도 안 하고 그랬던 세월이 있는데 그때 저 마음은 더 많이 아팠었죠. 네. 사실 저도 집에 이제 아버님이 오랫동안 아팠으니까 간병을 하면서 저희 식구들이 똑같이 많이 아팠거든요. 어머니는 정말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뭐 병 같은 거 안 걸리셨나요? 건강은 어떠셨어요? 아, 저도 많이 힘들었죠.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을 안 만나고 혼자 지내다 보니 저에게 이제 안 좋은 병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또 우울증, 분노 조절장애. 예, 그런 것들이 찾아오고 또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약을 많이 복용하다 보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약을 복용을 하다 보니 위가 너무 아프죠. 네, 위가 이제 몸에서 이제 음식을 안 받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항상 토하고 네. 네, 온몸은 또 무슨 엄청 많이 맞은 것처럼 막 쑤시고 예, 저리고 쑤시고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거의 뭐 병원 생활을 네, 거의 병원 생활을 많이 했었죠. 아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신 거예요? 병원 생활, 딸내미 가고 난 뒤에는 거의 병원 생활을 했어요. 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